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코드를 리뷰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이쪽 오른쪽 화면을 보면 화면에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의 각각 동작에 따른 이런 스트링이 각 동작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런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 있는 캐릭터가 지금 거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게임이 더 생동감이 있고 재밌게 되죠.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화면을 구성하고 이런 이미지나 스프라이트를 화면에 그리고 이런 마우스의 입력을 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걸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이제 쉽게 빠르고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빠르고 쉽게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죠. 페이저라는 게임 자바스크립트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그런 공간을 캔버스라고 하는데 요 검정색 지금 사각 영역이죠. 이 영역을 캔버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생성한 뒤에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스프라이트, 캐릭터나 이런 버튼들을 올려서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당받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설정 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변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설정을 한 뒤에 화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type. type은 HTML5 이전에는 좀 웹에서 이런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속도가 느리고 저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밖에 없어서 좀 구현하기가 어려웠는데 HTML5로 넘어오면서 WebGL이라는 그래픽 기능이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입 부분에 페이저 오토라고 선언을 해주면 브라우저가 WebGL을 지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WebGL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Parents, 이거는 요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영역에 할당받을 때그 영역에 이제 아이디 같은 걸 지정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이 검정 영역이 되겠죠? 이 검정 영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TML에서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다. 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idth, height, 그러니까 폭과 높이게 되겠죠? 이 폭과 높이는 여기 검정 영역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이 800, 여기서부터 여기가 0입니다. 0. 기준점이 왼쪽 맨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드는 X축으로 800 사이즈에 하이트는 높이 그러니까 폭과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높이 600 사이즈에 이런 사각 영역을 할당받게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픽셀 아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지금 보면 이 캐릭터를 자세히 보면 좀 계단 현상 있죠? 픽셀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각진, 모서리가. 그래서 게임은 뭐, 2차원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픽셀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각진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에 보다는 높은 그래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각진 스타일의 게임을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취향이죠. 그래서 요 옵션이 없게 되면 이게 보이는 것처럼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각진 부분이
부각이 안 되게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크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흐려지는, 부드럽게 만들어진 대신 이렇게 캐릭터가 좀 뿌연 느낌이 들죠. 또렷하지가 않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이미지 리소스가 해상도가 높고 퀄리티가 높을 경우에는 요 픽셀 아트 부분을 펄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지금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이 리소스는 해상도가 적은, 아주 픽셀로, 그러니까 조금 저 수준의 저 퀄리티의 픽셀 아트로 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 픽셀 아트 부분을 트루로 해줘서 이 픽셀을 도드라지게 더 또렷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캐릭터가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픽셀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 옵션을 사용했고요. 이 영역감, 검정 영역이 이제 할당이 되고 나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캔버스가 생성되고 가장 처음 이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최소 단위가 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화면 캔버스가 할당되고 난 뒤에 그 위에 최초로 생성하게 될 씬을 등록해 놓으면 생성이 완료되고 그 씬이 최초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씬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씬을 하나 등록하고요. 씬에서 이제 호출되게 되는 함수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 함수들은 이 페이지에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순 없지만, 그 함수들을 등록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정해놓은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함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으면 페이저 씬이 구동되고 프리로드를 맨 처음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create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걸 등록해 놓으면 프리로드가 완벽하게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이 호출해 주는 순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는데, 이 프리로드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할때이 프리로드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 화면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그 이미지가 로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일들은 PNG 파일, 뭐 이런 이미지 파일은 파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파일을 읽어들여서 메모리에 적재시킨 다음에 그 적재된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에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시키는 기능을 이 프리로드 안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있는 이미지 위치, 폴더 위치죠? 폴더 위치 정보를 이런 패스라는, 로드 패스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어떤 이미지에 접근하는 함수들을 호출하게 되면 기본 위치가 됩니다. 기본 폴더 위치가 되는 거죠. 홈. 그래서 이 위치에서 뭐 팔라딘 PNG, 이 위치에서 뭐 팔라딘 JSON, 이렇게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홈 패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도, 이걸 만약에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풀 패스를 다 여기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제에서는 하나의 파일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 파일이 뭐한 10개, 20개가 될 때는 이렇게 홈패스를 지정해서 길게 지정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홈패스라는 함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패스를 지정을 하고, 요 캐릭터에 대한 지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로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팔라딘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게 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면 만화에서도 그렇듯이 그런 각 프레임마다의 이미지 여러 장을 프레임을 넘겨가면서 보여줘야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이죠. 수초 사이에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도 어찌 보면 프레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람 눈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걸맞는 각 프레임에 대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한 장일 때는 이미지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각 프레임을 담은 이런 많은 이미지는 이미지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세트를 가지고 이미지 시트라고 부르고 그 시트를 이제 일거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만들었더라고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하죠. 뭐 공격이다 그러면 뭐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와 뭐 여섯 번째 이미지 이런 조합을 막 수동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코딩으로 구현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이미지 시트를 만들거나 그 이미지 시트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죠, 도구, 그래픽 도구, 뭐 그림을 그릴 때 포토샵을 사용하듯이 이런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에디터 중에 저는 무료이면서도 쉽게 쓸수 있는 슈즈박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슈즈박스에 관련된 거는 제 동영상 중에 스프라이트 이미지 만들기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슈즈박스를 검색하시거나 저 여기 더보기란에 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이 있으니까 한번 받으셔서 사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리소스들을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로드 아틀라스라는 요 기능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 시트를 로드하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스프라이트 시트를 만드는 툴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스프라이트 시트 이미지와 이렇게 이미지 시트죠. 이런 이미지와 이 이미지 시트의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뭐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면 이렇게 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필요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잘라진 정보에 대한 거를 그런 에디터들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파일이 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프라이트 이미지 시트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JSON 파일 이두 가지를 한 쌍으로 이용해서 이런 아틀라스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페이지에서는 요한 라인을 입력하는 순간 메모리에 각 프레임을 잘라서 메모리에 적재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적재될 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팔라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넣어주면 사용할 때요 이름을 가지고 그 리소스에 접근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프리로드라는 곳에서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필요한 모든 이미지 리소스를 세팅이 완료가 되고 나면 크리에이트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실제 이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사용자 입력에 따른 이런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실제 구현하는 거죠. 구현하는 코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생성된 리소스들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각 프레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우리가 코드로 일일이 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에디터,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 툴들을 이용해서 툴 안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툴 안에서 생성된 그런 정보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 프레임, 아까 말씀드린 요 같이 이미지를 로딩할 때 사용했던 요 JSON 정보 안에 보면 이런 각 프레임, 각 프레임의 사이즈라든가, 각 프레임의 이름이라든가, 뭐각 프레임의 뭐 회전 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에디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만들어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각그 움직임, 이런 애니메이터 움직임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정보를 함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함께 담은 파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고 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트 프롬 ASP 프라이트라는 이런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아틀라스 정보 아틀라스로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이미지 리소스를 인자로 넣어주면 여기서 그 데이터 속에 요 팔라딘 JSON이 되겠죠? 데이터 속에 요 각, 요 스텝이라든가 아이들 상태라든가 방어나 딜레이. 그러니까 그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요 정보 팔라딘 JSON 그런 툴을 이용해서 만든 정보 안에서만 생성한 애니메이션 정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를.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추출해서 그각 애니메이션을 세팅을 해서 만든 다음에 화면에 그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만든 리소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추출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실제 애니메이션 정보를 생성하는 작업까지 한 것이고 실제 요그 캐릭터가 화면이 그려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일부분 Add Sprite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리소스가 드디어 이제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는 X, Y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되겠죠. X축 500, Y축 300 그러니까 X축 500, Y축 300한이 정도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그려주고 일단은 그 위치에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그릴 거라는 걸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것인가는 요 플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먹은 브레이크라는 요 정보를 세팅해줌으로써 그 행동,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구동이 되게 되면 요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되죠. 그 이유가 스프라이트를 맨 처음 생성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그 순간 요 애니메이션, 여러 애니메이션 중에 이렇게 여러 애니메이션을 담고 있는 여러 애니메이션 중에 이 애니메이션을 화면에 그려줘라. 그려주되 리피트 같은 옵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옵션이 만약에 리피트라는 게 없으면 애니메이션이 무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뭐 이미지 뭐 0번부터 몇 번까지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 끝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이용해서 리피트 마이너스 1을 주면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리피트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속성들을 같이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주는 순간 화면에 그 애니메이션이 출력이 되고 그 애니메이션이 반복까지 되게 하는 그런 명령어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설정, 그러니까 선택한 뒤에 플레이를 하는 순간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이런 set scale이라는 게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바로 콤마 점을 찍고 바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생성된 스프라이트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따로 여기서 어떤 변수를 뽑아냈으니까 이렇게 정의. 원래는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데
라인에 코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붙여서. 그러니까 대상은 아무튼 요 스프라이트가 되겠죠? 이 대상이 어떤 작업을 플레이를 해라. 이 대상의 스케일을 키워라. 뭐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et 스케일이라는 함수는 여기 생성된 이미지의 크기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리소스는 이게 없다고 보면, 원본 리소스, 그러니까 실제 그린 거죠. 포토샵이나 에디터에서 실제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아주 작죠. 엄청 작으니까 이대로 쓸 수도 있지만,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면 장점이, 용량의 장점이 되겠죠. 게임 용량 사이즈가 커지는 걸 방지해주겠죠. 그러니까 꼭 이미지가 고해상도거나 커질 필요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작게 이미지를 그린 뒤에 코드 안에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6은 6배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6배로 확대를 시키면 지금 보이는.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화면을 이만한 크기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득일 수가 있는 거죠. 용량이 적게 되니까 리소스를 읽어드릴 때도 작고 게임 총 용량도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요한 라인을 가지고 화면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저가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캐릭터를 누르면 이렇게 누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왼쪽에 이런 텍스트를 배치하고 텍스트를 누르면 그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맨 처음 위에서 파일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프레임 정보를 가져온 거를 태그에 담아놓고 그 태그를 읽어드리면 그 태그 속에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의 이름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들여서 요 왼쪽에 쭉 반복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클릭을 하면 그거에 맞는 반응을 하죠. 그런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요 왼쪽에 배치되는 글씨에 set interactiv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요 글씨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텍스트였지만 사용자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리소스를 읽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요 아랫부분은 부가적인 그냥 예제를 돕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냥 왼쪽에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변경해 볼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화면에 왼쪽에 텍스트를 찍었고 그 텍스트를 누르면 반응할 수 있게 사용자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함수를 호출시켜서 이런 텍스트도 마우스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누르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위에 보면 플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할때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플레이하겠다 대상을 골라서 플레이를 하면 그거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마우스 사용자 입력을 받는 요 마우스 입력받는 부분에다가 플레이를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클릭했는지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 순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것을 다시 플레이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는 뭐 사용자 뭐 방향키를 누르면 뭐 위로 누르면 점프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앞으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공격을 누르면 공격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입력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플레이 시킴으로써 동작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벌써 게임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를 아주 간단하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리소스를 준비하고 그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화면에 그리는 스프라이트를 그려놓고 그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이러한 세 라인, 네 라인 정도만 돼도 이런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